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영상 브리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죠. 2023년도에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총 23,400톤의 오염수를 방류를 하였고, 이와 같은 오염수 방류는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방류 이후에 현재까지의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외교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까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류 이후에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았을 때, 방류 이후에 두 달, 세달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큰 피해는 나타난 것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홍콩 등 특정 품목, 중국과 홍콩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정 수산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습니다만,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외교적 영향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외교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입장이 좀다 갈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국가들과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역시나 지금도 그러한 우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산물 소비가 줄었다든지 혹은 일본으로의 그 관광객 수가 줄었다든지 하는 영향 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3개월 정도 되는 상황까지의 조사 결과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와 같은 그 오염수 방류가 계속된다라고 할때 어떻게 될지 좀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언제라도 다시 갈등 소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썼던 보고서이고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방류 계획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 보았고요. 이후에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에서의 평가와 일본 외, 아, 국외죠.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 갖고 있는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방류 이전과 이후에 여론조사들 주요 언론사에서 나왔던 여론조사들이었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방류 직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풍평 피해, 우리말로는 이제 소문에 의한 피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문에 의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고, 특히나 이제 3월이나 6월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90.5% 혹은 87.8%의 어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여론이 물론 이제 전체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요, 긍정적인 여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여론이 예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 조사한 여론조사와 2023년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로 올라오면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한 가지 우리가 더 유의해서 볼 점은 이제 모름이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뭐랄까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봤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는 이제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계속해서 좀 노출이 됐었고요. 이러한 논의가 한 1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어 오다 보니 아마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어땠을까요? 국제사회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식이 좀 엇갈린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IAEA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해양 방류에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홍콩, 러시아와 일부 태평양 도서국 국가들에서는 피해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찬성 혹은 지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의 국내 여론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도, 2023년도 5월, 8월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방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좀 인식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 어땠을까요? 경제적인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수산업의 전체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수산물 자체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본 내에서 여러 캠페인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납세 제도라든지,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이라든지,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캠페인, 그리고 지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홍콩 등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굉장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과 10월까지의 수출액에 관련한 것이 현재까지는 좀 발표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의 그 조사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시면 다100% 수입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출액 관련 일본의 수출액이죠. 일본의 수출액도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나 홍콩 등에서 수산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렇게 6억 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 감소를 했던 반면에 같은 시기에 홍콩, 미국, 한국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수출 증가 품목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맥주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이 늘었죠. 이렇게 되면서 수출이 좀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10월에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금액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중국이라든지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을 상쇄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본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피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된다라고 할 때, 이 피해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 정부의 지원 대책이라든지, 일본 국민들의 어떤 캠페인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외교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홍콩, 러시아, 그리고 일부 태평양 도서국을 제외하면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무차별적 항의라든지 욕설 국제 전화 이런 게 하루에도 수천 통씩 걸려오는 등 굉장히 어떤 그 반일 감정도 커지고 중국과 일본이 좀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6일에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요. 이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 조기에 전문가 협의가 개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러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IAEA 운영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 지금은 이제 정기 방문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안전성 검토 권고 사항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방류 후에 모니터링 강화 등에 합의한 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까지는 양 당국 간의 외교적인 마찰을 관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류가 시작되고 이제 3, 4개월 정도의 굉장히 단기적인 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에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고, 또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알프스 처리 기술이 이것보다 더 나은 어떤 그 기술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현재의 방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방류를 중단을 하는 거는 물론 일본에서 제시한 몇 가지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수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방류가 된다라고 할때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본의 책임감이 있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정보도 계속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에 더해서 어떤 국제회의에서, 관련 국제회의에서 뭐이 문제에 대해서 상설 의제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을 하는 게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그리고 제도와 그리고 유사시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유관 부처들에서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 등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다양한 어떤 방사능 해양 감시, 수산물 검사, 바닷물 농도 측정 등을 통해서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검색을 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돼야 되고 또좀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죠. 예를 들면 어떠한 그 부처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조직표를 좀 공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민관 협력 체제를 마련한다든지 혹은 앞으로 3년, 5년, 10년간의 어떤 중장기적 계획과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유사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 이슈화되고 또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되면서 불필요한 논쟁까지 좀 나왔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갈등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이라든지 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체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어떤 질적 향상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이게 완전히 그 종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우리의 어떤 역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브리프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